따라서 자 바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아치에서 정점, 아치에서 집중, 하중이 발생되는 경우. 이 상태에서 하중 이렇게 P가 들어왔죠. A, B, C입니다. 자, VA가 있고 VC가 있습니다. HC가 있고 HA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 구했습니다. VA는 P1-LVA, VC는 L분의 PA, HC는 L분의 PA, AC도 L분의 PA. 자, 이 가지고 우리가 전단율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AFD 축 안쪽이 많이 났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끊겠습니다. 점을 찍겠습니다.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D. A, B, C, D. A, B, C, D. 주파는요 안쪽이죠. A, D, L까지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1분의 A 쭉 갑니다. 모치라고 하면 쭉 갔다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다시 줄여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이너스 부분 따라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L분의 PA가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다시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L분의 PA. 이게 축입니다. 1차죠. 다시. 자, A, D, B, C의 S, F, D입니다. 이제 세타 중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S. 마이너스 L분의 PA입니다. D점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S D L. 얘는 S C D R. 자, 아까 빼또 전단위 채울 때, 자, 이건 세터원이고요. 맞죠? 여기서 135도. 이 점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안쪽 마이너스, 바깥쪽 플러스. 크기는 1분의 PA. 힘의 모멘트도 BMD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세요. 앞쪽으로 들어왔다가 갔다가 여기서 줄어들고 맞죠? 이게 지금 이게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쪽이 됐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쭉 가고 전단위로 축 들어왔다가 다시 이 영향도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탔다가 다시 내렸다.
이것 또한 여기 똑같습니다. 세터 1. 그래서 135도. 여기가 가겠습니다. 이부에서 어렵습니다. 이식으로 뒤에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식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고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됩니다. M 세타 1. 이게 M 세타 2, 즉 M 맥스 답이 나오죠? 세타 1 M 세타 1 M T 자, 지금 이게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삼, 할절, 정적, 아치, 단, 면, 역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힘이 들어오면 이런 구체적인 치수는 몰라도 아 어떻게 이 기준을 해서 축 응약은 아 압축이구나. 전단이 들어. 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 모멘트는 이렇고. 이걸 여러분들이 깨우셔야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